미드웨이 해전 50 나구모의 투지. 아카기에서 제1기동 부대 사령장관 나구모 주이치 중장을 태운 단정은 6월 4일 오전 11시 27분에 나가라에 도착했습니다. 나가라에 승하한 나구모 제독의 첫 반응은 아카기를 나가라에 연결해 예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10전대사령관 기무라 스스무 소장은 최대한 공손하게 나가라로 아카기를 예인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제1기동부대 참모장 구사카 류노스케 소장은 나가라의 함교에서 나구모 제독을 위한 중장기를 찾았으나 당시 나가라에는 소장기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구사카 제독은 소장기 아랫부분을 잘라내어 중장기로 만들어서 마스트에 개양했습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사령관기였으나 당시 제1기동부대의 상황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카기 예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나구모 제독은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치쿠마의 5번 정찰기가 오전 11시 10분에 보내온 무전을 듣고는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5번 정찰기의 보고가 맞다면 미군 함대는 침로를 유지하면서 제1기동부대에 계속 접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170km에 불과했습니다. 제1기동부대가 즉시 미군 함대 쪽으로 항진하고 미군 함대도 계속 접근한다면 오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운이 따라준다면 야간에라도 미 함대와 수상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항모 세척을 상실했어도 아직까지 수상함 전력은 일본 제1기동부대가 미 함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레진에서 잔뼈가 굵어온 나구모 제독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항공전보다는 수상전투에 훨씬 자신이 있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만약 미국의 항모기동부대와 수상전투를 벌일 수만 있다면 최후의 승리는 자신이 거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곧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대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는 나구모 제독의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해군의 암호가 바뀌는 바람에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이포국은 나구모 제독의 호출 보호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통신사가 아카기의 통신사가 아니라 나가라의 통신사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니미치 제독은 아카기가 돈틀리스들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어 기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나구모 제독이 아카기를 떠나 사령기를 경순양함 나가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카기가 기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제1기동부대 수뇌부를 불신하던 제2항공전대사령관 야마구치 다문소장은 은근슬쩍 차석지휘관인 제8전대사령관 아베 히로아키 소장을 제치고 제1기동부대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야마구치 제독은 오전 11시 47분에 제1기동부대 함정들에게 무전을 보내어 불타고 있는 세척의 항모를 돕도록 구축함 한 척만을 남겨두고 모두 휘류 주위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1기동부대 지휘권은 나구모 제독이 다시 확고하게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야마구치 제독의 명령이 나간 직후 휘하 함정들에게 무전을 보내어 제1기동부대 지휘권을 자신이 장악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 무전에서 구축함 이소카자와 하마카제를 소류 주위에, 노와키와 아라시를 아카기 주위에, 하기카제와 마이카제를 카가 주위에 남겨 소화 작업을 지원하고 생존자들을 구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함정들은 모두 북동쪽으로 항진하는 나가라 주위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정오 직전에 다시 명령을 내려 경순양함 나가라가 이끄는 구축함 중심의 제10전대를 선두로 순양함 중심의 제8전대, 전함 중심의 제3전대의 순으로 진영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나구모 제독의 의도는 간단했습니다. 그대로 동쪽으로 전진하여 미군 함대와 수상전투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제1기동부대는 정오 직후에 제2함대 사령장관 곤도 노보다케 중장으로부터 전문을 받았습니다. 제2함대도 제1기동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28로트의 고속으로 달려오는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사기가 더욱 올랐습니다. 이제 제1기동부대 유일한 항공모함이 된 히루는 제일 뒤에서 허겁지겁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제1기동부대 항모 세척이 비격당한 후 나가라로 옮긴 나고모 제독이 나가리 의무실에 들어누워버리고 오후 작전은 사실상 제2항공전대사령관 야마구치 제독이 지휘했다는 해석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마구치 제독이 나고모 제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고모 제독은 미국 함대가 세척의 항모를 포함한 두 개의 기동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야마구치 제독과 희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인 해상전투로 미군 함대를 경멸하겠다는 생각뿐이었으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 항공전은 아예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따라서 야마구치 제독은 적어도 이른 오후까지는 자유롭게 작전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마구치 제독의 최선의 행동은 아마 전속력으로 달아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일단 달아나서 미 함대와의 거리를 충분히 벌린 후에 일본 함재기들의 우세한 항속고리를 활용하여 1, 2회 정도 공격을 실시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희류 한 척을 가지고 항속거리가 짧은 대신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함재기 세력을 가진 미 함대에 접근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야마구치 제독의 성향이 그런 위험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야마구치 제독을 포함한 제1기동부대 순회부는 당시까지 미 항모가 세척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치쿠마의 5번 정찰기가 제17기동부대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소리의 20고속 정찰기는 제16기동부대를 포착했고 이어서 5번 정찰기와 거의 동시에 제17기동부대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20고속 정찰기는 항모 세척을 보유한 미 함대의 전모를 파악하고 치쿠마의 5번 정찰기와 거의 동시에 제1기동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전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 보고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1기동부대 순회부는 적어도 제8 내객 비행대대 이후에 도착한 공격대는 모두 미 항공모함에서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핸더슨 공격대도 미 항모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 항모가 최소한 두 척이거나 아마도 세 척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마구치 제독과 나고모 제독은 가슴이 바라는 대로 따를 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